서희초 교사의 순직 이후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 교사들의 요구 중 하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요건이 모호하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지도 행위도 아동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교사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른바 서희초 5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엔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예를 들면 반복적, 지속적이거나 일시적,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명시하자는 겁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원내 1당인 만큼 법안이 통과하려면 당의 입장, 즉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는 게 중요한 상황. 그런데 EBS 취재 결과 기존에 발의한 서희초 5법 중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좁힌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아동학대의 틈을 열어놓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서희초 특별법과 교권보호 5법의 미비점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 의원끼리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당론화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 사이 협의를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교사 본질 업무와 학생 분리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조사관 제도 도입 등 서희초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위 측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법안 소위 단계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론에서 미뤄진 아동복지법은 당과 상임위 차원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소송으로 내몰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달 초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문에서 장차 공소제기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교사 노조 측은 기소 가능성만으로도 교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기소가 돼도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전국에서 모두 사유를 달았거든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8개 사유 중에 5번째가 이번에 돌아가신 대전 선생님이세요. 사실 이거 각하 나오고 나서 선생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소 좀 유감이 되는 그런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위는 어제 법안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대한 법률로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를 두면 보호와 양육, 교육하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학회도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학교 교육활동을 제외하더라도 신고를 악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며 오히려 아동의 권리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법이 정하고 있는 건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정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갈등 중재 시스템에 확실한 권위를 부여하는 등 교사를 무분별한 학대 신고에서 보호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새내기 교사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통과! 구호
국회도 진통 끝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은 선생님이 자신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실제 사법권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현행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 초등교사 출신으로 당선된 여야 의원 모두 아동복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교총회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게 아동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직 초등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당선인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교권사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의 남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 당선인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를 상임위로 지망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교권 회복이라는 요구 속에 국회에 진출한 초등교사 출신 당선인들이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2만 명입니다.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무혐의가 웬 말이냐?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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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은 또 교권사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민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100명이면 생활지도 방법도 100가지입니다. 해설서에 실리지 않은 생활지도는 정당하지 않은 생활지도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아동복지법 자체의 개정뿐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또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 교사가 고소와 협박, 폭언 등에 시달린다며 사안 조사와 처리를 경찰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가 아닌 폭력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조사는 경찰이, 사안 처리는 교육청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학교폭력 조사와 처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전담하고 교사는 교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라.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라는 이름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금쪽이 지원법, 교육개혁 3법, 서희초 특별법 모두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이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의 이름들입니다. 특수교사 출신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한 금쪽이 지원법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적시에 도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지키는 게 골자입니다. 대학 총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방대 육성과 석박사 인재 배출 지원, 산학협력 강화 방안을 묶어 교육개혁 3법으로 발의했습니다. 라이즈 추진과 지역의 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및 지역산업계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은 교권 보호를 1호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서희초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교사 업무와 학생 분리 지도를 법제화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수의 많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대 신설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공공의대 신설에 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하는 대신 이곳을 나온 의사가 10년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치법이 발의됐는데 민주당 의원 7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오랜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대 구조조정 법안이나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같이 지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